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BTS. 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한 분씩 돌려드릴게요. 짧게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 많이 해서 저 바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진영이 말 많이 해주실 겁니다. 각자 소개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RM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생긴 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뷰입니다. 그래서 뮤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뭐 이제 골든디스크 단골이세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신인상 2014년에 받으신 이후로 계속해서 오고 계시거든요. 벌써 6번이에요. 6번 연속으로 골든디스크 오셨는데 혹시 무대 위에서 상 받으실 때 수상 소감할 때 아, 이 얘기 빼먹어서 나 너무 아쉽다 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항상 저희를 위해 투표를 팬분들이 해주십니다. 근데 네. 오늘 감사 인사를 못해가지고 항상 저희를 위해 투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방탄소년단의 본상입니다. 자, 그 기세 그대로 여러분께서 또 내일도 무대 준비하고 계시죠. 내일은 무대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 방에도 어김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이쯤에서 여러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상 받으셨으니까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트로피 들고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져주실까요? 네. 조금만 뒤쪽으로 가셔서요. 밀착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 받으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네. 아, 그쵸. 우리 그럼요. 혹시 기억을 못 작년에 저랑 드셨어요. 네. 종이도 드셨고 종이 오늘 드지 마세요. 멤버풀에 뽀뽀해 주기. 찍어서 영상 올리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와서 하세요. 아니면 뭐 내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아마 많은 우리 아미 여러분께서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약간 시간이